네, 계속해서 이제 314페이지,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 오타가 들어가 있어요. 용도 분류 얘기인데. 하여튼,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용도 지형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과거 이제 땅 얘기, 토지 얘기하게 되면 누가 땅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몇 평이냐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봤었죠. 몇 평이 뭐가 중요해? 농사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을 항상 논의를 해야 되죠. 왜? 용도 지역은 토지마다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 건물 갖고 있다 했을 때또 이제 못 배운 사람들 몇 평이냐 이거, 몇 층이냐 이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 법에서 크게 9개 시설군, 그다음에 30개 용도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뭐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축물의 종류, 자, 시설군이라고 해서 가장 큰 체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요거요,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영구 불변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위아래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뭐 자료 만들 때 자기들의 규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걸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가 전기통신시설군, 네 번째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 다섯 번째가 영업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 그리고 여덟 번째 주거업무시설군,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조군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끌 찾아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한편 건축물의 종류, 자, 우리 건축법에서 약 30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용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주민등록부 이런 데 등재가 되고, 거기는 성별이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아마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라고 하는 부분, 공간정보법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토지란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자, 등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거기에는 이제 뭐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가 될 텐데, 이런 지번이나 지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공적 정보를 바로 지적 공부라고 총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이에 대응해서 바로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한 데는 바로 이 건축물이 몇 층이다, 연면적이 얼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표시가 되면서 그 건축물의 종류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용도군이 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뭐 전제하에서 나중에 건축법을 통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용도군이라고 하는 거 30개가 예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시설군하고 용도군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 시험에 물어보니까, 요는 시설군의 이름, 자산 전문 영교 근주의 외웠다고 치고, 그다음에 30개의 용도군을 외워가다 보면은 대강 아기가 맞아요. 표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용도도 이제 물어보죠. 특히 이제 27회 때인가요? 지금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가지고 문제 구성해서 너무너무 수험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였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가볼게요.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주차 타워를 얘기하는 거죠.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이런 것들 나오게 될 테고 자, 문제는 운전학원, 정비학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학원은 교육연구시설 한번 찾아볼까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 자산점은 0교니까 여섯 번째인가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을 가서 보시게 되면 학교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어디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있고요. 그 중에서 세부 용도로서 이슈가 됐던 것은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등의 시설군이라고 해서 자, 운창공 위참여장 일곱 개인가요? 그래서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일곱 개 용도군이 바로 산업등의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운수시설, 뭐 공항, 철도역사, 또 뭐가 있을까요?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운수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시설 뭐 큰 이슈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 보시면 끝날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이런 게 있죠. 해서 자,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 고물상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 있고요. 그 외에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 시설과 봉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안당이라고 하는 과거에 납골당으로 불렸던 것을 법에서 납골당 이제 어감이 안 좋다 해서 봉안당으로 바꿨는데 어때요? 느낌이 좋아지나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뼈가리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벨짓을 다 합니다. 벨짓을 또 근데 그런 것도 해줘야지 교재도 좀 바꿔주고 그래 또 새색 팔아먹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화장시설 봉안당 뭐 그러다 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나와 있죠. 이 주의하실 게 장례식장은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독자적인 용도군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용도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일곱 개를 묶어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시설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발전소 등 발전시설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국 전신전하고 방송통신시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9개 시설군하고 30개 용도군을 매칭시키는 게 문제이지 세부 용도는 특이한 거 한두 개만 암기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자, 네 번째 시설군인가요?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자, 일단 용도군 이름 똑같은 거 있죠?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는 인문학 영역에서 문화의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이어서 종교 시설도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밤의 문화라고 해서 위락시설 말을 자꾸 만드셔야 돼.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특히 위락 숙박 묶어서 나중에 규제하다 보면 하나 위락시설은 지금 문화 및 집회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비교해서 봐야 되고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인의 관광 문화에서 관광 휴게 시설도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 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소위 이제 음악 등 극장이라고 불리는 공연장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좀 주의하실 게 옛날에 나왔던 게 동식물원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불린다.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 밖의 시설군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게 제일 하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범주에 동물원 식물원 들어가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아니죠. 축사와 작물 재배사 등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지만은 바로 뭐는 동식물원 수족관은 어디에 속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과거 이제 문제 구성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세부 용도를 따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위락시설 나와 있는 종교 집회장 뭐 어렵지 않겠고. 그다음 위락시설에서 카지노 영업소 모도장 모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에서 카지노 영업소 자 그 정선 카지노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이건 뭐로 분류하고 있다?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뭐로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주의하실 게 이제 운전학원이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또 자 무도학원 춘변학원을 얘기합니다. 이 무도학원도 뭐로 분류하고 있다?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지금요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주로 상업지역 위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관리적인 숙박시설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에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어찌됐든 이 위락 숙박은 뭐 돈 되는 건물 중에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 해서 지금 이제 무도장, 무도학원은 위락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주로 상업적에 가능. 그래서 이 조선반도에서 춘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춘바람이.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광고 신문에 제가 의견 광고를 봤는데 그게 있어요. 전국 무도학원장 협의회. 라고 하는 거. 난 그러고 태권도, 유도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무도 학원을 교육 연구 시설로 바꿔달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춘바람이 못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어디 비싼 땅 상업적에만 무도 학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상업적에만. 그러면은 뭐죠 수강료를 엄청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육연구시설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보습학원 옆에 춘배운 학원,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해서 그런 식으로 전국 무도학원장 협의에서 이 무도학원을, 우리도 선생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무도학원 춘배운 데 가서 선생님 이렇게 당겨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못 배운 티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빠 뭐 이렇게 부르시던가 하여튼 저기요 이렇게 부르시던가 최소한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무도학원은 교육 연구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운전학원도 마찬가지 운전학원 제가 운전면허 딴 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엄청 운전면허 안 따다가 오늘 문득 따야겠다 싶어서 땄는데 그때 가르치는 분 있잖아요. 운전면허 이렇게 연수 이렇게 시켜주시고 이런 분. 그 사람은 아이씨를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이름을 부르기도 좀 그렇고 연배도 많으신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배웠잖아요. 가르쳤잖아요. 뭐 운전하고는 절대로 교육연구시설이 아니 선생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계속 저기요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한번 작살 났죠. 그래서 하여간에 어찌됐든 이게 알고 있으면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많이 배우게 되면 절대 이 운전학원 무도학원은 뭐가 아니다. 교육 연구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관광 휴게시설의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으로 대표가 되는 것들 이런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제가 정말 짜증날 수가 있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우셔야 돼. 이 토지 종류,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개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는 토지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고 용도지역인 무엇인 용도지역이 무엇인 토지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건물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않고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1000평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면적. 그러면 우와 이게 우와가 아니야. 그 창고 같은 것일 경우에는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업무 시설이나 위력 시설이 1000평이다. 그러면 그분은 재벌급이죠. 그래서 항상 누가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먼저 뭘 물어봐야 돼? 용도를 물어봐야 돼. 근데 대답하는 분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우리 건축물의 용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건물 한 채, 한 동이 다 같은 용도일 필요 없습니다. 한층 안에서도 구분 소유가 됨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 지하층에 보통 두잖아요. 이런 데에는 위락시설을 분류하지만, 위에는 뭐, 모텔 같은 게, 호텔 같은 게 있으면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해서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각 층마다 또 구분 소유하는 공간마다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 보셨고요. 영업시설군에 돈 내고 자 물건 산대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 숙박시설, 그리고 표현들이 좀 지랄 같은 다중생활시설 나와 있죠. 해서 이 다중생활시설부터 먼저 날리게 되면 이 다중생활시설은요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을 애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시원이라고 해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컨셉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의 어떤 변화 흐름상 고시원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대부분 직장인들이 도시 외곽까지 나가기 뭐하니까 거기서 잠만 자는 공간 이게 소위 고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다중생활시설이란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규모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때는 2종 근생시설에 속하지 않냐는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군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속한다? 영업시설군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얘는 출제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종류 기억하실 거. 판매시설, 백화점 등의 대표값, 그다음에 운동시설, 먼저 쟁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 콘도 좀 기억해 두시고, 호텔은 금방 알 테고. 그 다음에 제2종 근생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영업시설군에 속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시설군 보셨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자 지금 교육 관련해서 세개 들어갑니다. 교육 연구시설과 수련시설과 야영장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교육 연구시설에 학교 학원 들어가고요.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 포함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분류가 됐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중간 정도부터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무슨 뭐 누리과정이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구조 자체가 이명박 정부 중간 때한 지금부터 한 4, 5년 됐죠. 그때부터 유치원이 공교육으로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됐던 유치원이 어디로? 바로 교육 연구 시설로 학교의 종류로 하나의 종류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 건축물의 용도 자체를 계속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야영 먼저 이제 수련 그 학원 관련해서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 나와 있죠? 해서 이 운전학원, 무도학원은 뭐로 불리고 있다? 바로 자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하고는 뭐로 불리고 있습니까? 위락 시설로 불리고 있다. 요걸 갖고 이제 지금 학교는 27회 때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셔서 요 문제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운전하고 무도하고는 소위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졌어요. 학개론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자 주택의 종류 정도 가지고 문제 구성을 주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주택의 종류가 아니라 아예 건물의 종류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차랑 같이 하시는 분들, 뭐 1차, 2차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특히 이제 개론 같은 데 자꾸 이제 정책론을 핑계 삼아서 뭘 가지고 바로 이 공법 내용을 가지고 막 출제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막 지랄지랄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무슨 공개론, 공법의 개론을 냈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개론도 그래요. 그뭐 공법으로 공부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엽기적으로 내는 문제. 수험생들은 대부분 시험 끝나고 나면 엽기적인 문제 물어봐요. 40문 중에 한 서너 문제, 골 때리는 문제들, 복성답 12분 그런 문제 갖고 막 흥분들 합니다. 요는 나머지 35문제는 무난했어. 계속 그 무난한 것들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고, 서너 문제 틀리라고 막 작정하고 내는 문제들은 그냥 찍어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자, 건축물의 종류 보고 있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수련시설 중에서 이웃 호스텔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웃 호스텔. 자, 여기 이제 콘도랑 비교하셔야 돼. 콘도는 아까 숙박시설, 이웃 호스텔은 뭐로 불리고 있다? 수련시설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웃 호스텔은 별거 아니고 저거는 거죠. 자, 청소년들이 어떤 수학여행 등을 다니면서 투숙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세제 혜택도 좀 있고요. 등등등. 그래서 일반인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공간. 이게 이제 이웃 호스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이웃 호스텔은 수련시설, 콘도는 숙박시설. 그러나 실제로는 다 맞습니다. 부산 같은 데 놀러 가려면, 자, 특히 여름, 자, 그 성수기 때, 숙소 구하기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때 호텔, 모텔, 이것만 찾지 마시고, 그때 찾아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유스 호스텔에서 콘도 비슷하게 시선이 약간 낙후된데, 일단 들어 눕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에서, 청소년 야영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전에 수련시설의 일종을 분류하다가,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죠. 이거 왜 등장했겠어요? 요 근래 저런 거 있었잖아요. 야영장에서, 뭐죠? 카라반이라고 그러나? 뭔가, 불나갖고, 한 1년 된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아니, 야영장 문화가 뭐 갑자기 지구상 뜨뜻한 데 자는 거 말고 찬바닥에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겁나 많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뭐죠? 그 야영장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등등등 하기 위해서 전기 끌어다 쓸수 있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화재 발생해가지고 걔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아예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용도군을 만든 거예요. 따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따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해서 하여튼 지금 이제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중에서 아마 교육과 관련한 개념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 시설, 병원 묶어서 가시면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병원, 뭐큰 병원, 작은 병원, 뭐 따져 물을 거 없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할거 없이 자 병원 총칭의 병원 등은 뭐가 된다? 의료 시설 이렇게 가는 거고 나중에 의원은요 일종 근생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의원은 일종 근생시설, 병원은 의료시설. 그래서 또 물어보죠. 의원과 병원의 차이가 뭔가요? 해서 몰라요. 그게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침상수 35평 침상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갖고 따져 묻는데 그런 건 시험이 안 나와. 의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뭐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산 전문 영교근 해서 자 일곱 번째인가요? 근린 생활시설군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좀 규모가 작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2종의 경우 규모가 좀 크다, 좀 시끄럽다 이런 뉘앙스인데 꼭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안 맞는 슈퍼마켓 조용히 커요. 시끄러워요. 동네마다 틀리지. 큰 슈퍼는 시끄럽고 작은 슈퍼는 조용하고. 그래서 이게 분류 자체가 안 돼요. 기준 자체가 없어요. 꼭 물어봅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의 어떤 구분점 뭔가요? 예, 국토부 공무원 맵입니다. 심지어 이게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2종 갔다 1종 갔다 근래 2, 3년 사이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 없어. 뭔지 아세요?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 없어. 16글자. 이걸 줄이면 3글자. PC방. 아, 자기들 말 무지하게 어렵게만. 그냥 PC방 하면 얼마나 좋아. PC 연습장으로 넣든가.
아니 노래 연습장을 이름을 넣으니까 노래방을 안 하고 노래 연습장 해서 하여튼 멀티 이제 아이들이 PC방 가면 멀티 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그 설비를 제공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이게 살기가 어려워요. 많이 배우면요. 너 PC방 가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우신 분은 너 멀티 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 업소. 힘들어 죽겠네, 그냥. 요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동물 미용실. 이번에 한번 나와. 동물 미용실. 애견샵. 이게 우리가 이제 애견샵을 쉽게 생각하는데 애견샵이란 말은 우리 법에는 없어요. 그걸 이제 동물 미용실로 표현을 해요. 그것도 지랄지랄 또 난리를 치더만 동물 미용실이 뭐냐고.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 하던가? 바꾸고 싶으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하고 잘안 쓰이는 말도 쓰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종이 좀 구분 못하고요. 종류를 외우는 것도 불능이고요. 몇개 상징적인 값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슈퍼마켓,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일종 근생. 이종 근생은요 너무 많아요. 일반 음식점, 노래연습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것들을 대표값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그래요. 이거를 한번 줄줄줄 외워야지 아무 의미 없어요. 웬 그런가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일반 교재, 일반 수험서를 보게 되면 그 종류가 무려 한 15페이지 정도에 걸쳐 있어요. 1종 근생, 2종 근생 합쳐버리면 두 페이지예요. 아니, 그런 걸 교재에 쓴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고. 상징적인가 몇개 외우고 감 때리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세월안에 익고 있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해서 참 살기 힘들어요. 저는 안 그래도 이쪽 출판사의 경우에도 좀 이제 공부 교재로 곧 제가 넘겨야 되는데, 교재를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뭐 싫다. 이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표정이 굳어지길래 알았다, 두껍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 거예요. 뭔고 하니 시험 문 시험 이렇게 하여튼 독자들도 그렇고 학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면 펴려고 그냥 건축물의 종류 쫙 그걸 뭐 15페이지를 나열을 해놓으면은 암기가 되냐고요. 그냥 기본 뼈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세부 용도를 묻는 문제는 사실 별로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세부 용도를 좀 지루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용도군하고 시설군을 비교하는 정도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근데 사실 용도군 시설군만 알아도 되는데 문제는 세부 용도가 한두 개 툭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산 천문 영교 근 근린 생활 시설군 중에서 1종 근생 시설하고 2종 근생 시설 살펴드렸고요. 해서 그 다음 논의할 게 주거 업무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자, 주거 업무 시설군. 일단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교정 및 군사시설. 그 이제 국방 군사라고 돼 있는데 이 국방이 최근에 빠졌어요. 그래서 별 의미도 없어요. 그냥 교정 및 군사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영향 없는 게 교정 및 군사시설이야. 왜? 기업 공인중개사가 절대 관여하지 않을 거. 군부대 팔아먹고 그럽니까? 군부대 부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개대상물, 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중개대상물의 범주 포함이 안 돼요. 국공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행정재산을 보시면 돼. 그런 것들은 사적 거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대상물도 되지 않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어.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라는 용도를 보는데 그 안에 또 단독주택 들어가 있죠? 다중주택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공관 앞 아자 그다음에 다가구 공관 이런 순서로 돼 있죠.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단독주택이라는 표현만 쓴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소위 협의의 단독주택인지 혹은 용도군으로서의 단독주택인지 사실 법조문 시험 지문을 가지고는 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절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가구는 나올 수 있어요. 다중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지 않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에는 뭘 갖고 내느냐? 뜬금없이 공동주택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스럽으면 그걸 틀리게 하는 거지. 코지, 길고, 건축호, 시행령, 별표, 몇 호,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중주택. 자, 요것은, 기억하시려면 벌써 한참 된 것 같은데, 응팔, 뭐 이런 거 있죠. 응팔 해서, 뭐야, 하숙집을 가리켜서 다중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가구주택. 나중에 세법에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세법에서 다가구 따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관. 공관은 뭐 이제 교장 선생님 이런 데, 외곽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는 공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다중하고 다가구가 논의의 포인트고 특히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공부하시다 보면 겁나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단독주택이고 어느 쪽이 공동주택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했을 때 법에서 쓰이는 용례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요 단독주택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호 또는 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을 세울 때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례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그 관리사무소에서 가끔 이제 뭐 쓰레기 똑바로 버려라부터 시작해서 잔소리 하려고 방송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내 가스 안전과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206동 아줌마 가스불 켜놓고 기어 나갔다가 쌩 난리가 나서 개 망신을 당했다 뭐 이렇게 경고도 합니다. 이때 세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파트는 바로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에서 딱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나중에 이제 주택법 가서 공부하다 보면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호나 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례이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부동산에 관련한 법에서 그런 거고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데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보시겠고 하여튼 그 중에서 다중주택 하숙집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 한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아파트 다섯 계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로 분류를 하고요. 연립과 다세대라고 하는 거 자 바로 4계층 이하가 공통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4계층 이하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뭐 다 다세대 해서 하여튼 이제 공동주택까지 주택의 종류는 좀 숙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얘들은 그리고 부동산 영역에서 토지의 종류를 논하려면 있어서 그거는 별개로 건물의 종류를 논할 때는 제일 무난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 통계적으로 부동산 학계론에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나와 있어요. 국가 지자체 청사하고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나중에 중개사법에 할 때도 상당히 따로 이 논의가 되죠. 그래서 주택인 중개대상물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요율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주택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 요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을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요 바뀌었잖아요. 이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교환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대 한도가 그다음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금 뭐로 분류하고 있다? 업무시설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지자체청사 시청, 구청, 청사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잖아요. 자, 이거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은 별 변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축사와 작물 재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동, 식물원 수족관 등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이 건축물의 소위 이제 용도 분류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지금 자 건축물 대장에는 무엇이 용도군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된다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해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가끔씩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도시 외곽 지역들 약간 이제 이런 지역들 뭐 차 끌고 나가서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집이 있어요.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간판 붙여놨어요. 행복이 가득한 집 뭐 이런 식의 간판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빌딩 뭐 그렇죠? 한화 쪽에서 갖고 있나요? 63빌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이름이라는 거예요. 건물 명칭. 이 건물 명칭도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바로 건축물 대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성별이 무엇이고 생년월일이 뭐고 이런 거 알려면 주민등록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건축물의 어떤 사실관계를 주로 중심으로 다루는 것, 공적정보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군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된다.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외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명칭 있잖아요. 명칭. 이 명칭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그런 거 있다고요. 무슨 무슨 빌 또는 무슨 무슨 빌라, 무슨 무슨 뭐 연립 뭐 이런 식의 이름들 있잖아요. 무슨 연립이라고 해서 그게 연립주택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 대장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다고. 무슨 맨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잘 안 쓰던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게 물어본다고. 맨션은 뭐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맨션 어디에 있냐. 그런 거 없다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건축주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건물 짓게 되면 건물의 명칭을 입력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랬을 때 저런 거죠. 나중에 돈 버셔갖고 한 2층짜리 건물 올리면서 거기다가 건물 명칭을 그렇게 하세요. 64 빌딩 이렇게. 그래도 돼. 그럼 이름이라고, 이름. 그냥 이름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름 안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하고 지금 법상의 개념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토지 종류로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건물의 종류로서 건축물의 종류 수천 가지가 있다고요. 이걸 약 서른 가지에 분류하면 이걸 이름하여 용도군이라 부르고, 그것을 다시 안전도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면 이걸 시설군 아홉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 시간까지 공부했다시피 건물 지을 때 내 멋대로 건물의 크기를 자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필 용적률 규제 받았었고요. 이 건축물 용도를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앞에 한번 가봐요. 해서 여러분 교재 313페이지를 가서 보게 되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제, 건필 제한, 용적률 제한, 그리고 용도 제한 나와 있죠. 제목만 나와 있잖아요. 용도 제한. 그리고 안 써놨다고요. 미치는 거야.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지금 쭉 우리가 공부했던 이 건물 중에서 뭐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거의 또 A4용지 한 페이지씩 각 용도 지역별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한 2, 3년 주기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건 학원 강사도 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책을 주어도 헷갈려, 법조문을 줘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돼서 이걸 비우고 버려야 되면 나머지 건필 용적률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이제 다시 313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밑에 용도 지역 관련해서 행위전 보니까 지금 자연환경 보호전적과 농림지역의 건필 용적률도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미리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더 규제가 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대단히 작다라고 하는 것. 요것 때문에. 즉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그러면 20, 80은 허용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주택 지을 수 있는 거냐. 아, 엄청 실을 복잡한 요건을 충족시킨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자연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주택이 어디 있어. 피해 주겠지. 집 지은 순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해서 일단 이론상은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고, 자, 그 규제 형식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세 가지가 중심축이고, 나중에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이 용도 제한을 갖고 설명하기도 필요하고 나중에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 그 매년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까지는 외운 상태여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그냥 주구장창해야 되고, 이게 좀 힘든 게 용도 지역밭에는 계속 비교되는 영역, 용도 지구라든가 구역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복해드릴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따로 놓으니까. 그래서 좀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315페이지 가야 되죠.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왔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전체 그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자는 것이다?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크기 제한인 건폐율, 용적률, 용도, 그리고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봤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용도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도시군 관리계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 정할 수 있다. 지정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된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 지역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만약 용도 지역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 얘들의 세 개가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경우에 따라 다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규제 중에서 건폐율은 두고 용적률만 바꿔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죠? 용도 지역 자체를 바꿔버리면 세 개가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세 개가 바뀐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시간이 겁나 많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더 씌우는 거, 뭔가 하나를 더 지정을 하게 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용도 지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도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의 높이 제한을 바꾸는 것인데, 개별 용도 지구를 보게 되면 높이만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용도만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굳이 비유하면 그런 식이죠.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얘기는 전신성형이야. 전신 마취하고 다 쬐고 다 꼬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용도 지역이야. 자, 보십시다. 우리가 성형술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쬐고 나가 꼬매겠죠. 이게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그게 전신 성형이 됐든 코 하나 세우든 눈은 눈 좀 바꾸든 어차피 기본 절차는 똑같죠. 마취, 쬐는다, 꼬맨다 이거잖아. 아, 기본 순서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도 이반 결정 과정이라는 절차 똑같이 거친다고요. 근데 자, 쌍꺼풀 수술만 조금 한다 그러면 금방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코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이 될 것인데, 용도지구는 거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중에서 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따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요것만 조금씩 바꾸는 개념이 바로 용도지구다라고 하는 거. 요 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보다는 용도 지구를 한번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짧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뭐가 된다? 용도 지구다. 그러나 전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용도 지구도 일단은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315페이지 용도 지구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한 십몇 년 하면 못 외울 수가 없어. 사람 새끼면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도 지구는 아직까지 못 외워요. 그 의의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우는 건데, 문제는 요걸 이제 그냥 예습하면 골로 가는 파트가 이 파트에 딱 이긴 되게 한 5분 10분이면 끝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의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315페이지 용도 지구 길어 길면 무조건 뒤쪽 봐야지.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나와 있죠?
더 이상 응할 필요도 없어.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뜨게 되면 뭐라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하나만 더, 용도 지구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밑에 최소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용도 지역 길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도 지구끼리 미리 힌트를 드린 게 중복 지정할 수 있고요. 한편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최소 뭐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에 직접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가시고요. 거기서 이제 용도 지구의 종류가 총 10개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10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해서 이 용도 지구 취합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 지정 기준하고요, 종류 따져보는 문제가 한 문제고, 나중에 행위 제한 따져보는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이제 고도 지구 볼까요?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와 최저 고도 지구 나와 있죠? 읽으시면 큰일 나요. 자, 최고 한도라는 표현 강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저 한도라는 표현 강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읽으시면 큰일 나. 이거 거의 착하게 살자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좋은 말들 다 깔아놨다고 이거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감, 뉘앙스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걸 쳐 읽다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다 좋은 얘기야. 뼈대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해서 다시 가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적이 있고 용도적에서 뭐가 있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규제가 발생한다고요? 예, 그 중에서 높이만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뭘 지정한다? 고도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최고 고도 지구는 뭐야? 최고 한도를 알려주는 것이 지정을 제한을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최저 고도 지구는 뭐야? 최저 한도를 정하는 거다. 그래서 최고 고도 지구는 뭐 이런 논리구조죠. 자, 50m라고 한다면 50m보다 높게 짓지 마. 이런 식의 개념이 최고 고도 지구이고, 이에 비해서 최저 고도 지구는 30m면 30m보다 높게 지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저 고도 지구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고도 지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최저 고도 지구라는 개념도 존재한다는 거,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 안 질려면 모르겠는데 질 것 같으면 30m 이상을 지어,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최저고도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지구는 두 개가 정반대예요. 좀 특이한 개념이고요. 나머지부터는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나와 있죠. 일단 종류 머리 글자 따서 자, 수, 시 이렇게 그냥 몇 번 하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자, 수, 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경관의 보호라는 말 나와 있죠. 경관지구는 무조건 자연경관이든 수변경관이든 시가지 경관지구든 간에 무조건 경관 보호라는 말이 키워드라고요. 해서 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은 훅 갑니다.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 나왔어요. 중역일 해서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키워드는요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역일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 보존지구 나와 있죠. 자, 보존지구 역 중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보존지구는 다른 건 다 빼버려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자, 보존지구는 보존 역중생 이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보존지구 학교 공용 학만 공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키워드는요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지금까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경관지구 경관 보호, 자수시 미관지구 중역일로 구분되는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거, 보존지구는요 역중생 보존, 딱 보존만 잡으셔야 돼. 그리고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라고 하는 게 키워드, 학교 공용 학만 공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용으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집단취락지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짧잖아요.
짧다고요. 나머지 겁나 길잖아요. 아니, 나머지가 길다고요. 그래서 지문 구성한데 되더니 애로사항이었어요. 이건 좀 약간씩 요약을 해놓은 거 사실. 구질구질하다고 그 말이 그 말이어서. 근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다고 치고 그 중에서 아는 단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약 정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출제한 수준이 거의 똑같아요. 겁나 높다가 아니라 겁나 유치해. 자기들이 많이 들어본 게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 나머지는 다 못 들어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즐겨내는 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약 정비, 집단 취약 정비. 이걸 제가 주요한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자, 일단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용도 구역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개발 제한 구역 규제가 너무너무 센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개발 행위 자체가 철저히 규제되고 건물 못 짓게 막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토지 위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보전이 될까요? 개뿔 뭘 돼요? 사람들이 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게 뭐야. 내일 모레 돌아가셔도 자연스러운 당 86세 할아버지께서 우리 동네 이제 드디어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됐다. 이제 오염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면서 세수하고 나고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보내겠어요? 그냥 버리지 똑같지. 요는 뭐냐면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니라고. 규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내에 기존의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취락 쪽을 지정을 해요.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요는 규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규제 완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집단 취락지고. 자, 그럼 자연 취락지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거기 보니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지의 취락 정비 나와 있고요. 그거 못 외워. 못 외우는 건 밑줄을 그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개념 뉘앙스만 잡는 거예요. 자, 녹지적 건폐율 얼마죠? 20%. 녹지적 건폐율 얼마라고요? 20%. 자, 계획관리지역은 40%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은 뭐가 됩니까? 다 건폐율 얼마? 20% 맞죠? 그렇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자가 시골마을을 얘기하는 시골마을. 시골마을. 시골마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건폐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별로로 하고 건폐율 20%다. 그러면 100평 땅을 갖고 있으면 20평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대지 소유자도 100평 땅을 갖고 있으면 20평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미국입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살게? 그러지 않잖아. 딱딱 붙어 살잖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 유지해주고 또 기존처럼 똑같이 붙여서 건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폐율 60%까지 완화 적용하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60% 쓰지 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기도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그 취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자연 취락지구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특히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게 정확히 기억해야 되고요. 옳은 걸 고르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자, 집단 취락지구. 틀린 걸 고르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 자연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지구 취락 정비. 이건 안 나와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결국은 취락 정비하자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죠. 이 개발진흥지구 거기서 자 포인트 산업 유통 아자 개발진흥지구는 일단 자 일단 공통 외우지만 힘드니까 여기는 자 일단은 개발진흥지구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 뭘 하자는 것이다. 개발 이게 키워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류들이 엄청 길잖아요. 이건 사실은 직접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때는 내지 않습니다. 왜? 너무 길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 뭐 있어?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다섯 개를 분류한다고 얘 이름만 쫙 써도요, 시험 지문 순서로 보면 한 세 줄, 반, 네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 개발진흥지구를 되게 좋아하죠. 그냥 무슨 개발진흥지구가 됐든 간에 다 뭘 하자는 것이다? 개발하자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제2예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시가지 방제지구의 경우에는 뭐야? 시가지 방제지구의 경우에는 자, 저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다음에 자연 방대 적응은 사람 없는데 뉘앙스만 가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시험에 시가지 방대 적응 또는 자연 방대 적응 요 표현 그대로 나오지. 그걸 말을 만들어서 내지 않는다고요. 자주 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나와 있는 요건 세 분 안 되네요. 지금까지 여덟 개는 두 개 이상 쪼개지는 것들을 봤고요. 특정 용도 제한 다른 거 필요 없고 입지 제한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죠. 앞에서 우리 예를 들을 때 상업적인 위락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적이 상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네가 아사리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위락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동네가 지저분하게 바뀌는 동네가 있다고 그럼 더 이상 위락 숙박 진입을 막아야겠어 새로운 모텔 건립을 막아야겠어 그때 이제 지정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면 모텔만 안 돼 또는 뭐 이렇게 또는 위락시설만 안 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고도지구는 뭐만 규제하는 거예요 높이 용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뭐만 용도만을 규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다 묶여서 이걸 총칭한 용도지구로 부르고 전체로 보면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이 표현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름이 어떠면 어때? 중요한 건 어떤 규제,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의 규제가 있는가? 이게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현혹이 되면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와 지랄이야.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고도지구만 별개 문제고 자 경관지구 자, 수, 시, 경관보 경관보 미관지구 중, 역, 일, 미관, 유지 경관하고 미관 차이가 뭐죠? 경관하고 미관 차이가 뭐냐고요? 뭐 그 말이죠. 애써 뭘 애써 만들어요 그냥. 이 표현들이 현혹되지 말라니까요. 이 뒤에 각각의 용도 지구에 따라서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적 높이자는 중요한 거지.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고생 뒤지겠어요. 뭐 말 억지로 쥐어짜는 거야. 억지로 쥐어짜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에 따른 규제가 중요한 거지. 그 표현 자체가 표현을 보고 여기 경관 보호해야겠는데 경관지구 아니야 미관을 유지하는 게 낫겠어 미관지구 이지를 안 한다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규제를 가져요. 요 결론을 보고 각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자고 시험에 나오는 용도까지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정도까지만 해서 경관지구는 자수시 경관보 미관지구는 뭐라고요? 중역일 미관의 유지 미관 경관의 차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전에 강의다 보니까 그거 나와 저기 보존지구 보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공부하셨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근데 보전과 보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국어 선생으로 보입니까? 뭐 시할 때문에 물어봐요. 억지로 말 만든 거라니까 그 표현 자체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냥 보존적으로는 무조건 뭐야? 보존. 시설 보호적으로는 무조건 뭐야? 보호. 취락적으로 취락성비 개발지능적으로 개발 이렇게 심플하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종류 등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의의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절대 3분 넘어서면 삽질돼요 읽어버리니까 전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옳은 표현 틀린 표현 틀렸어 왜?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뭐만 들어가야 돼? 보호라는 말만 들어가야 되죠. 그 법 이렇게 표현했더니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거 저거 떠나서 보존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그럼 뭐가 돼야 돼? 보존 지구의 일종이 돼야 된다고요. 또 거기서 이제 자주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문화 미관 지구하고요. 역사 문환경 보존 지구 나와 있죠? 아, 그 말이 그 말이지. 역사문화 미관이나 역사문화경 보존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어떻게 그걸 차이를 해? 대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존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뭔진 모르지만 보존지고
미관의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뭔지 모르지만 뭐가 된다? 미관지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가리 따서 머리 글자 따서 뚝뚝뚝 그냥 종류 정도 외워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요즘은 잘 안 내요. 옛날에 그걸 물어봐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안하면 거기까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절대로 또박또박 읽으시게 되면은 훅 갑니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줘서 가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 제일 외우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발지능지구야. 거의 안 나와. 아, 개발지능지구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근데 무슨 개발지능지구? 개발, 끝! 이걸로 끝나는 거지. 설마 주거 개발지능지구에다가 산업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이렇게 안 낸다고. 지금 여기서 자리에 1년에 한 문제, 전체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톡톡 쳐줘도 어차피 못 풀어요. 왜? 공부하실 때부터 진작에 가거든. 뚫어져라고. 너 경관? 난 미관? 이지랄 하면서 계속 파괴세금은 이게 그 말이 몇몇 돈다고요. 10몇 년 이지랄 해도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못 외운다고. 그래서 포인트만 끊어서 가실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주민은 도시군 관리객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주민은 도시군 관리객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아니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하고 뭐만 지구 단계 그리고 추가했던 것이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공단 지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 많이 지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넘어가서요 행위 제한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앞서 교재 316페이지 행위 제한. 먼저 이제 용도 지구의 지정 절차라고 해서 용도 지구 지정 세분 변경 등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용도 지구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겠죠. 그리고 나서 행위 제한 나와 있죠. 다시 칠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규제 나온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본래 뭘 봐야 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최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준점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보려면 뭘 봐라? 조례. 그러면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야. 책 볼 것도 없이요.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뭘 봐라?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엔 예외를 가지고 출제하죠. 개념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심지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따라서 중심지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땅이라고 치고 내 땅에 중심지 미관지구가 지정돼서 어떤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때는 조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지정하는 절차는 위반 결정이고 자, 그 행위 제한의 내용은 뭘 봐야 할 수 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다루는 두 개예요. 고도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나와 있죠? 시험에 이 두 개만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그 내용 보지 마시고요. 고도지구를 지정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위반에서 결정 고시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어떤 과정?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 위에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십시다. 그럼 고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라는 건 몇 미터냐? 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숫자를 본래 뭘 봐야 된다? 조례가 아니라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다. 다시요. 자,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게 아까 위반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고 외부에 발표한 것을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결정 고시가 됐다는 얘기. 이 고시를 찾아보면 어느 지역이 고도지구인지가 쭉 나와 있다고요. 몇 번째 고도지구다. 그리고 이때 몇 미터다라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바로
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 내 땅이 고도적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나는 조례를 찾아봐서는 안 되고 바로 도시공관리계획을 찾아봐서 홈페이지 가면 나와요.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그 시공 홈페이지 보통 나옵니다. 해서 거기 보면 그 숫자가 나와 있다. 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추락지구. 자, 요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은 특별조치법 조례가 아니라 개별법에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두 개가 또 더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내고 자 기본 구조적으로 잘 모르면 다 조례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따로 암기해야 될 거 바로 집단 주력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고도적으로 어떻다 바로 도시 고운 관리 문장 보지 마시고요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내 땅에 고도적으로 묶여 있어 그러면 뭘 봐야지 그 숫자를 알 수 있다 도시 고운 관리계 그 다음에 집단 취락적으로 묶여 있을 때는 조례 봐봤자 아무 행정 안 나오고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그 밑에 둘 이상의 용도적이 걸쳐있는 대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원칙 예외. 지금은 잘 안 내고요. 제일 마지막에 예외 중에서, 특례 중에서 제일 밑에 박스 있죠?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거 하나 갖고 우려먹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규 강의, 기본 강의 할 때, 자, 구체적인 행위제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들이 걸쳐있을 행위제한. 계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최근 트렌드는 별 쓸모가 없어요. 한 이게 20회 정도, 정말 7, 8년 전까지는 자주 내웠던 문제였는데, 요즘엔 잘 안 내고 있고요. 딱 하나만, 기초과정이니까 꼭 하나만 외운다면, 그 제일 밑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나와있죠? 건축물이 미관지구 혹은 고도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혹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와있죠? 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나중에, 건축업할 때도 똑같은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이런 식이죠. 어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일부가 미관지구라고 하는 형식으로 묶였다고요. 그러면 자, 이 건물 전부 묶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부도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토지 땅 부분도 대지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고도지구도 똑같은데 고도지구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물려있으면 일단 어떻다?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이때 틀리게 구성하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에 한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다는 얘기가 둘 다. 아,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문장 하나. 요게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똑같은 법조문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연들이 긴데 일단은 단순하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까지 해서 자 지금 용도 지구 관리하는 쟁점들 이렇게 확인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용도 구역 등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